더불어민주당이 청주상당 재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우택과 윤갑근 예비후보 등이 격돌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무혈 입성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진보와 시민사회 진영도 후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과 같은 날 치러지는 청주 상당과 종로, 안성 국회의원 재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주 상당은 정정순 전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곳입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정체된 상황을 정치 혁신으로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공천 포기는 당장 아픈 결정이지만 우리 민주당이 책임 정당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출마를 준비하던 김영근 장선배 전 의장은 당의 고심어린 결정을 수용한다면서 이재명 정부 탄생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대 양당의 한 축인 민주당이 공천을 포기하면서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에는 국민의힘이 무혈 입성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정우택, 윤갑근 후보 등이 격돌하고 있는데 여론조사 100%를 적용하는 완전 국민 경선제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첫 전체 회의를 가졌는데 공천 방식은 설 연휴가 끝난 뒤 다음 달 초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주말 청주를 방문한 윤석열 후보도 재선거 공천은 공관위에 전적으로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대선 후보의 러닝메이트 개념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공천관리위원회 전적으로 맡길 생각입니다. 김종대 전 의원이 출마를 포기한 정의당은 진보 시민사회 진영 단일 후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주 시내 모처에서 정의당과 진보당 등 4개 정당이 비공개 회의를 갖고 첫 논의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후보 등록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3주도 채 남지 않아 후보를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민주당이 쇄신안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제명을 포함하면서 국회 윤리특위 설치 이후 첫 의원직 박탈 사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